정기국회 첫날부터 국회는 바로 섰습니다. 국회의장이 말 때문이었는데, 아니, 이거 못할 만했냐? 의장석 빼라 아주 논란이 심했습니다. 가까스로 정리가 됐지만, 그동안 아주 큰 논란이 계속됐었는데요. 기자, 지금까지 벌어진 최근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국회 정상화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건데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단 사회권을 정세균 의장에게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라라고 했고, 정세균 의장이 거기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일단 본회의 사회권은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부의장에게 넘기기로 했고요. 정세균 의장과 그리고 그 3당 원내대표들은 6시부터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만남은 갔습니다만 정말 지난 24시간 동안이 20대 국회 또 이럴 것인가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죠.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이 있었던 장면인데 왜 이런 것인지 생각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것인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회 최소한의 질서를 완전히 정세균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깨뜨린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님을 만나서 엑셀런트라고 표시를 했고 당대 최고 계열사를 보셨다고 아주 잘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우리의 뜻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항의, 방문한 후원들 일부는 음주를 하고 고성을 지른 것들 대단히 여당답지 못하고 역시 야당 연습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편파성을 드러낸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를 살리자 대통령이 탁상을 치면서 요구하는 것이. 세상 이런 일이 어디서 시작을 해? 세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민동규 차장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쪽에서 뭐다 스스로 자기들이 옳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좀 관찰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거는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이제 정세균 의장이 어제 개회사를 하면서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의혹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5.1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느끼기에는 야당의 주장을 상당히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항의를 하고 그리고 또 본회의장을 뛰쳐나가면서 저렇게 항의 농성까지 벌이게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선 변호사님. 네. 자, 이제 뭐 법률가로서 저런 장면 보시면 어떠십니까? 한심하죠. 뭐 그게 뭐 누구 법률가가 아니라 누가 봐도 한심한 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이 사실 뭐 육선에 아주 관록 있는 분이신데 저는 새누리당의 반발 뻔히 예상되는데 왜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어떤 딴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건 다 좋은데 아까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이 그래도 그 집권을 얼마 했습니까? 벌써 10년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쭉 집권했고 그러면요. 정세균 의장 말이 비록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있죠. 차라리 의장 사퇴 공고 결의안 뭐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 정치의 원칙에 따른 걸 보여줘야지 저렇게 밤 11시 때로 몰려가가지고 소리 고성을 지르고 또 뭐 어떤 분은 음주까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의회 정치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행동이 아니고 말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번 그 이 여야 대치는 여야 대치가 아니죠. 의장과 새누리당이 대치는 새누리당의 어떤 판정패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은지 기자, 이제 새누리당 출입하면서 취재하는 기자신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너무 과잉해서 대응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원 변호사도 판정패라고 채점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큰 액션이 나온 거죠? 사실은 이제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거기서 물론 불거질 문제가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100일간에 벌어질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또 격하게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새누리당 의원들 얘기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정치적 중립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또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은 정기국회 100일 내내 밀릴 수 있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밀릴 수 없다.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이 조금 더 오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선을 넘었다 이른바 오버했다고 시쳇말로 표현하는데요. 민동영 차장. 네. 박지원 비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뭐 쭉 술 마시고 고성을 한 여당 의원도 있는데 야당 되는 연습을 잘하네요. 우리가 그 짓 하다 야당 되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술 마신 분은 누굽니까? 이름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야당 되는 연습 잘한다. 우리가 이러다 망했는데 새누리당이 그대로 간다. 이게 자기 비하인 듯 하면서 새누리당한테 한 방 매기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18대 국회에서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때 동물 국회라고 해서 막 해머가 등장하고 네. 최루탄이 터지고 네. 이랬던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점거 농성을 하면서 해머로 문을 부시고 들어가고 네. 본회의 석상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네. 이런 물론 이제 뭐 최루탄을 터뜨린 건 민노당 소속 의원이긴 했지만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역시 이제 2012년 대선에서 네. 해안 그런 이야기를 아마 저렇게 빗대면서 새누리당을 꼬집은 것 같습니다. 자, 우상호 원내대표 일단은 현재 구도는 국회의장과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의 그 갈등이었거든요. 자, 관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평가를 했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을 거의 탄핵 수준으로 몰아붙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정책적 견해를 밝히면 우리가 청와대를 점거해야 됩니까? 새누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성을 잃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노은지 기자.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오늘 의총하면서 사실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결의안까지 채택하겠다고 나서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 정세균 의원의 이름을 빗대서 뭐 세균, 테러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세균 의장이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하고 뭐 새누리당이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한 정세균 의장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폐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장실 앞에서 저렇게 구호를 외치고 잠깐의 점거농성까지 벌였습니다. 자, 생각이 다르다면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여상 변호사님.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름 가지고 빗대서 비판하고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네. 그 뭐 이름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 같은 네, 그런 그러니까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치졸한 게 있죠. 사람의 네. 외모하고 네. 그다음 이름.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선택한 이름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이런 움직일 수 없는 거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정책이나 네? 이념 이런 걸 비판하는 건 좋은데 네. 이런 걸 가지고 그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거 있죠. 네. 가장 저급의 네. 정치죠. 그러니까. 비록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그것도 옳은 방법으로 그리고 좀 수준 높게 비판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도 새누리당의 이번에 네. 그런 게 물론 일부 의원의 말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네.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염동열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 주인공입니다. 저희가 그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이름을 빗대서 얘기했는지 그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장. 균, 균이라고 하는 것은 동식물에 기생해서 부패나 발효, 병을 일으키는 단세포 미생물이다. 악성균, 테러균. 그 테러균은 이제 추경 파행균으로, 민생 파괴균으로 이제 직화보다도 또 메르스보다도 더 크게 국민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겁니다. 정세균 의장은 악성균이고 테러균이고 그리고 이 사회의 암각 같은 바이러스균이다. 자, 저게 의원총회 할 때 나온 말이죠? 네,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 의장실에서 면담을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하고 오는 사이에 저렇게 이제 염동영 의원은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일단은 뭐 그 일부 지도부만의 얘기가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 전체가 상당히 격앙돼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염동영 의원이 저렇게까지 정세균 의장의 이름을 빗대서 저렇게까지 비판을 의원총회에서 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계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새누리당 내에서 성토의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민경욱 의원, 이제 청와대 출신이라 그런 것인지 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장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립의무 저버린 정세균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추경 예산 급하다! 의사봉을 넘겨라! 넘겨라! 공수처 이야기가 나올 때 억했고 사드 문제에 있어서 악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고 민의를 반영한 연설입니까?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정치동 원내대표 답변을 국회의장이 내놓기 전까지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전화통화를 통해 국회 정상화하자고 합의했거든요. 정리가 좀 됐을 거로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아마 6시부터 네. 3당 원내대표들을 의장이 불러서 지금 이제 오늘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아마 이제 원칙적으로 결정을 할 지금 아마 지금 진행 중일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보였던 장면 국민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도 마찬가지인데요. 밤중에 있었던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새누리당 의원 장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장면 보셨는데 이동희 차장 어떻습니까? 이게 조선시대에 상복을 3년 입냐 2년 입냐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더 유치해 보이기만 하는데요. 네. 추경은 타이밍이다. 가장 중요하다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목청을 외치다가 그 국민들과는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그런 감정적인 대립 때문에 저렇게 날밤을 지새면서 점거농성을 했다. 우리 국회가 여전히 후진적 행태 그리고 국민을 보겠다라고는 선거 때만 말하고 정작 일이 닥치면은 자기들만의 정치 논리에 빠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아주 최악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장면은 한선교 의원이 몸싸움이 있었던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밤 11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국회 경호원들이 언론사 기자들을 들어가지 말아라, 카메라 기자들과 뭐 취재 기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조금 벌어진 건데요. 네. 한선교 의원이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이렇게 네. 넥타이를 잡는 것처럼 하면서 저렇게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멱살을 잡힌 그 남성은 누굽니까? 네, 국회 경호원이었는데요. 그 네. 의장실 앞을 이제 좀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의장실 안에 저렇게 수많은 인파가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취재진은 좀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선교 의원이 이제 멱살을 잡으면서 이제 취재 기자들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멱살을 잡은 상황입니다. 자, 이 멱살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정청래 전 의원이 아주 발빠르게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언젠가요? 2000년대 이 사진은 지금 사진이고요. 아, 이건 이번 거네요. 네, 그렇네요. 다음 사진이 있을 겁니다. 하나 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건 좀 다른 게 좀 공개가 됐고요. 사진 저희가 두 장을 좀 준비했었는데, 일단 저 장면은? 저 장면은 이제 방금 상황이고요. 네. 2009년 3월 달에 이제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미디어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에 해당 상임위였던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점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성규 의원도 같이 이제,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소속이었죠. 그때 이종걸 의원의 멱살을 잡았던 그 사진을 방금 이제 정청래 전 의원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 같이 올리면서 네. 그때 그랬던 한 의원이 지금도 그런다는 식으로 좀 비아냥을 댔죠. 자,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은요, 노은지 기자. 이 정세균 의장이, 아니, 야당일 때 자신은 새누리당 국회의장한테 했던 말이 다 있는데,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니까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실관계 맞는 겁니까? 어떤가요? 일단은 그 말을 한 것들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 2008년에 했던 말이고 2008년, 2009년에 그 당시에 18대 국회에서 김영호,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김영호 국회의장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18대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은 국회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아니라 한나라당 국회의장처럼 굴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을 그 최고위원회의 당시 대표였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라는 공개 석상에서 한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장면이겠죠. 저희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2008년 장면이 좀 남아 있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대기로 직권 상정을 해서 의장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렸는데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국회를 지도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을 견지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기를 권고합니다. 일단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사안은 지금이랑 조금 달랐죠? 네, 또 달랐습니다. 지금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이제 개원식, 그러니까 개회식의 개회사도 중에 네. 그 발언한 또는 언급한 내용들이 편파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여당의 주장이었는데요. 저 당시에 2008년 12월이나 2009년 9월, 저 당시에는 아마 김용옥 국회의장이 어떤 법안이나 그 법안이나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네. 상황에서 이것은 결국 어느 한쪽의 정당, 저 당시로 보면은 한나라당의 여당에게 네.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행의 네. 문제, 절차를, 과정을 어떤 식으로, 어느 편에게 더 유리하게 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이번 것은 좀 언급의 문제였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이슈나 그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여성원 변호사님.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다. 버스 지난 다음에 손을 뒤흔든 거다. 왜냐? 어제 오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했지만 그 원고는 오전에 공개됐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시간 지나서 본 실제 연설할 때 문제를 삼냐 얘기하거든요.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의사표시가 네. 발표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없고요. 네. 다만 그 이게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에서 20대 첫 국회 아닙니까? 네. 정기국회에서 개회사에서 이런 말 함으로써 어떤 상징적 의미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우병우 수석 문제, 사드 문제는 사실 지금 여야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게 이게 터져 나올 때 네. 그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네. 그럼 그 전에 발표하기도 전에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발표조차 못하게 한다? 네. 이거는 좀 안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거 말을 의사표시라는 거는 그게 나올 때 의사표시의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그게 아직 표시되기 전에는 그거는 그냥 마음의 문제거든요. 네.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법에도 있습니다. 마음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아, 마음은 처벌하지 않는다. 네, 헌법의 대원리가. 네. 그래서 음모를 처벌하는 건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란 음모. 네. 요거 몇 가지만 있지. 나머지는 그게 밖으로 나와야지 처벌하는 거지. 네. 마음만 가지고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정세균 의장의 그 원고에 대해서 네. 새누리당이 그렇게 시비를 걸 수는 없을 것이고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저렇게 과격한 네. 정도 이상 약간 오버라 그러셨잖아요. 했을까. 네. 제 생각에 이게 모든 그 폭력은 제가 보면요. 네. 계속 악화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 싸우는 것도 절체 말싸움 하다가 좀 있으면 왜 반말해 하다가 그 다음 주먹 날라가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모든 이 폭력이란 거는 계속 악화만 되지 진정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민동혁 차장. 네. 그러면요.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어제와 오늘 있었던 장면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까요? 아, 우리의 집권이 반발짝쯤 더 다가섰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네. 그 이 합의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는 네. 뭐 좀 표현이 좀 속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왜냐하면 네. 이것은 의장과 네. 여당 또는 청와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네.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상호 대표도 그랬지만 계속적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아니 민정수석에 대한 공세를 계속 퍼부었어요. 근데 네. 지금 아마 합의가 된 걸 보시면 국민의당 박주원 원내대표가 네. 사실상 자기가 우리 당 소속의 그 박주선 부의장을 추천해서 이번에 합의를 보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선전을 해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지금 더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네. 거대 야당인데 자신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어서 네. 지금쯤은 아마 조금 머리를 극적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새누리당으로서도 위기식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앙된 모습 쪽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오래전 일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일단 이성을 되찾고 다독이는 당 국면으로 들어간 것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24시간 속의 혼돈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 조윤선 장관 후보자, 김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있었잖아요. 노은지 기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은 뭐 제대로 진행된 청문회가 없습니다. 다 야당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한 반쪽짜리 청문회였는데요. 일단 뭐 이제 김재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제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네. 오늘도 이제 국회 교문위가 열려서 조윤선 그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인사경과 보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하자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아무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일단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 두 사람 모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은 없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임명 강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동혁 차장. 어제 바로 이 시간에 김재수 장관 후보자의 말도 안 되는 특혜 금리가 있었다는 거 제가 질문도 드리고 답도 주시고 했었는데 뭔가 하나 바로잡을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 가운데 정리가 좀 된 게 있죠. 금리 관련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애초에 김한정 의원실에서 그 김한정 의원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당시 기준금 금리가 한 8% 정도 됐는데 유독 후보자만 1%의 낮은 금리를 특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했고 김재수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의혹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두 차례 대출을 받으면서 실제 그 기준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네. 뭐 사실상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남들은 다 8%대에서 대출을 받는데 장관 후보자가 무슨 재주가 있길래 1%대로 대출을 받습니까? 묻거든요. 그러나 그 후보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답을 못합니다. 어제 장면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저당 5억 4천. 그때 대출 금리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금리를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금리가 한 1.8%쯤 됐고 1.4%로도 받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당시 평균 시중 대출 금리가 8%쯤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1.4%로 4억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라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자, 그리고요, 후보자님, 자꾸 예. 좀 정확하게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자신과 관련해서 잘 설명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게 있는데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부동산 구입이 두 차례 있었는데요. 첫 네. 번째 대출을 받았던 2000년에 보니까 그때 시중금리가 8%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김재수 후보자는 6.6%대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낮습니다만 엄청난 특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치죠. 그리고 네. 두 번째 대출을 받았던 2014-15년도에 보니까 그 당시에 시중금리는 3.6%였고 네. 김재수 후보자가 대출받은 적용금리는 2.7%였습니다. 그러니까 1%도 차이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후에 김한정 의원이 가장 문제 삼았던 1.4%의 대출은 이게 변동금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내야 하는 이자율이 점점점 떨어져서 2016년에는 1.4%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대 일반 국민들이 8%대를 받았다가 받고 있었는데 김재수 후보자는 1.4%다 이렇게 보는 것은 비교가 부적절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첫 번째 집 살 때 시중금리와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저금리 기조가 굳어진 시점에 1.4%를 놓고 비교를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도 오늘 김재수 장관 후보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설명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리 빠져 있었다고 답을 하시더군요. 의원들이 네. 어떤 정책적인 비전 그런 것들을 묻기보다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을 했느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 공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좀 당황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상황 정리가 됐습니다만 아주 새누리당에게는 뿌리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과연 정기국회 연말까지 진행될 텐데 이 100일 기간 동안 새누리당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